보자마자 카메라를 보고. 아, 우리 촬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요리. 다 인상 깊고 다 기억나긴 하는데. 짜장면. 마카오 돌아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거기 있을 때 너무 싫었어. 자, 오늘 오랜만에 마요남 촬영을 할 건데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리 시작하라고. 지금. 바로 해야지. 준비 시간이 어딨어? 난 미리 마련하는데. 연예인들의 마음을 알겠어. 연예인들 보면 이제 뭐 실험 그 생활 카메라 좀 들고 들어오잖아. 요거 이제 푸주랑 목이버섯 불려놓은 거 이제 꺼내놓고. 괜찮아 괜찮아. 지저분해 보여도 괜찮아. 근데 밥을 안 했네? 마라샹 거 먹는데 밥 안 먹는 게 말이 돼? 밥 갈라마. 갑자기 내정지 갔어. 아니 아니. 마라샹 거 얼마나 쉬운지 보여줄게. 마라샹 거 쉽다고? 일단은 뭐 재료가 많지? 근데 지금, 은근히 많네 재료가. 당연하지. 근데 지금 다 소개하면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설명해서 얘기를 이렇게. 뭐 생강, 마늘 이런 거 먼저 이렇게 좀 해놔야 돼. 다질 필요 없어요. 다질 필요 없고 그냥 요 정도만 해가지고 다져야 된다. 아 뭐야. 너무 가루 낼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살까? 감자 좋아하나? 좋아하죠. 마라샹궈에 감자 없으면 안 되지. 이걸 집어넣고. 표고버섯 밑은 다 떼는 게 좋아. 칼집을 좀 내는 게 예쁜데 제가 이 칼집을 잘 못 내요. 어디 썰었지? 여기 이거? 뭐야? 아 맞다, 이 정도 훌륭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거. 그리고 밀푀유 나베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하잖아. 맞아 맞아. 나는 마라탕도 마라샹궈도 하는 호거를 되게 좋아해.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 한국식 호거로 만들어져가지고 솔직히 할 말이 많아 그거. 뭔데? 칼 들고 얘기해야 돼요? 칼 들고 얘기해. 뭔데요? 호거 얘기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짧게 얘기를 할게. 일단은 한국에 있는 호거는 좀 맛이 많이 약하다. 맞아 맞아. 왜 그러냐? 첫 번째로 한국은 탕 문화, 국물 문화야. 그리고 우리는 기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맞아. 근데 호거는 기본적으로 기름이 생명이야. 걔네들은 건더기 문화잖아. 중국에서 먹은 호거가 기름층이 되게 두꺼워. 거의 기름탕이잖아. 그래서 밑에서 간을 입히고 들어 올리면서 그 기름에 쫙 향이 코팅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버거의 핵심인데 우리는 약간 샤브샤브.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만들었어. 그렇죠. 내가 심지어 믿었던 하이띠라오마저도 그랬어.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 중국은 식재료가 싸. 그리고 호거 걔네들 문화기 때문에 호거 소스도 굉장히 싸. 칼 내리면 안 돼요 일단? 칼을 내릴 수 없어. 호거 소스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걔네들 이제 뭐 호거 한번 하는데 소스 하나 그대로 다 집어넣어. 근데 우리는 그 식재료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문화도 아니야. 그리고 호거 소스가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절감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좀 한국의 호거는 좀 맛이 약해졌다. 맞아 맞아 많이 약해. 자 이제 옥수수. 옥수수도 한 4개 정도 들어가야겠지? 이거 일반 사람들이 해먹기에는 재료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하면 돼. 꼭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야. 소고기 완자.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넣는 이 재료들은 약간 오리지널 그 마라샹궈에 들어가는 그 구성과 좀 가깝다. 약간 중국의 맛을 낼 수 있는 소세지. 소세지 칼집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십자 대충. 십자 대충. 새우는 대충. 요거 뭐 앞에 뾰족한 거 있죠? 요런 거 뿔들만 이렇게 좀 잘라놨거든? 뭐뭐 넣었지? 브로콜리, 푸주, 목이버섯, 연근, 감자, 소세지, 소고기 완자, 옥수수, 표고버섯, 배추, 새우. 겁나 많네. 아, 니 푸짐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지금. 그리고 건고추, 청양 건고추 팔대. 이 하바네로 고추라고 알아? 몰라요. 모르지? 그 고추가 있다, 얘가. 그... 먼저 없지? 아니 아니 매운맛은 하나도 없고 굉장히 향만 있는 맛있는 고추야. 하바네로 고추 4개만 넣어도 충분히 향이 나거든요. 되게 특이하다. 그치? 고추씨 안 빼고 그대로 쓰냐 하는데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 바로 요것이죠. 오늘 마라의 향을 더 복돋아줄 화지아오. 화지아오 요거는 마지아오. 마지아오야. 마지아오. 마지아오 잘 봐리. 요거가 화지아오야. 빨간 색깔. 요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야. 한 요만큼 한 줌? 기름에다 쫙 오랫동안 저온에 튀기면 그게 이제 마라 소스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소스는 내가 따로 해놨고 오늘의 핵심 마라 소스야. 내가 좀 쓰긴 썼는데 야! 되게 특이하다. 내가 직접 만든 거.
약간 무슨 치즈케이크 같다. 와. 오, 냄새 좋다. 오, 냄새 진짜 좋다. 중국의 그 마라 향이 나지? 확실히 난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문제. 뭐?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잘 못 만들잖아요. 당연히 절대 못 만들지.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그거 알려줘야지. 마트 가면은 요새 뭐 하이디라우 소스나 마라 소스 다 팔잖아. 그냥 안 걸으면 되지. 소스가 있었구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이 맛을 낼 수는 없지. 짠짠짠짠짠짠. 5분 후. 자, 여기다 이제 싹 다 데치면 된다. 뜨거라. 자, 단단한 거 먼저. 옥수수 이런 거 단단하거든. 넣고 감자, 브로콜리, 연근, 후죽, 버섯, 배추. 대충 한번 푹 끓어오르면 다 건져내면 된다. 오케이, 이 정도. 살짝 끓어올랑 말랑할 때. 야, 이거 볶음 엄청 많겠는데. 그다음에 소고기 얹어. 조심. 근데 새우는 요거랑 같이 넣게 되면 새우가 너무 빨리 익어버려. 이렇게 하고 새우를 살짝만 데치는 거지. 새우가 색깔이 갈 정도만 되면. 원래 새우를 튀기기도 하거든. 근데 언제 그걸 또 튀기고 있노? 귀찮게. 맞아. 데치면 돼. 끝. 아유, 행주가 썩었구나. 어느 정도 달구면, 자, 식용유를 조금 넣는다. 센불이다, 센불. 달궈졌지? 그러면 불을 줄여. 마늘, 생강. 튄다, 조심. 렌즈에 튄다. 화자오, 건고추. 불을 올려서 요것들을 좀 살짝 볶아준다. 야, 벌써 마라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 너무 좋은데요? 맞지? 자,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 버거 소스. 요걸 얼마큼이라고 설명해줘야 되지? 큰일 났다, 모르겠다. 야. 아이스크림 넣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지옥 가는 아이스크림. 버거 소스 중에 그대로 넣어. 야, 냄새 지긴다, 야. 와, 딱. 냄새 미쳤다, 근데. 여기서 약간 색깔을 내고 싶다, 그러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없네? 고춧가루 좀 넣어주면 색깔이 빨갛게 확 난다. 오,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씨. 어, 매운 거 확 왔어, 방금. 어느 정도 녹았잖아. 녹아서 이렇게 볶아졌잖아. 그러면 강불로 올리고 육가공품과 이 요거 먼저. 하고 나머지 이거 데쳐 놓은 거 다 집어넣어. 근데 이거 그럼 매운맛이 너무 확 오는데 이거? 그래서 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라 기름. 마라 기름? 기름까지 넣는다고? 야, 네가 지금 요리하는 거야? 다 된 밥에 마검 뿌리기. 약간 그런 느낌이다, 지금 내 눈빛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아, 살아보이. 자, 여기다 간을 좀 합니다. 소금. 뭐, 무조건 먹어보고 해야 돼. 요, 소금. 설탕 정말 조금. 반 티스푼 정도. 깨를 듬뿍 뿌려줘. 진짜 딱 갖다 댔는데 처음에 그냥 매운맛만 있었어. 근데 한 3초 지나니까 전기가 빵. 요렇게만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중국 현지식으로 플레이팅을 해야 마지막에 마무리가 된다. 미쳐가지고 밥을 안 돌려서 밥을. 아니, 내가 분명 눌렀거든. 야, 누구보다 빡치는 건 나야. 지금 야, 밥을 네가 끈 거 아이가 혹시? 네, 그 유튜브 각자 보려고. 내가 끄면 뭐 이득이 뭐 있어 내가.
30분 후. 야, 드디어 밥이 다 됐다. 얼마 안 걸렸지? 월요일만 걸려 30분이나 걸렸는데 최악이다 진짜. 자, 먹자. 자, 먹어봅시다. 일단 짠 한번 하고. 이게 마라샹궈 먹을 때는 확실히 탄산이나 맥주가 꼭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지. 먹어본 사람은 알 거야. 그치. 신따와 함께. 제로콜라와 함께. 나름 다이어트 한다고 제로콜라만 마십니다. 알콜도 쓰레기, 콜라도 쓰레기. 형은 그냥 쓰레기. 자, 시인주의가 많아. 네,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브로콜리부터 먼저. 브로콜리부터?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밥을 부른다 진짜. 이게 막 너무 짜서 밥을 부르는 것보다는 이거는 약간 밥이랑 조화가 너무 잘 맞아. 그래, 그 밥도둑이야. 밥도둑. 밥도둑. 짜기도 해 근데 이게. 근데 원래 짜야 돼. 맞아, 안 짤 수가 없어. 연근 너무 맛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넣은 이 재료들은 뭐 정답은 아니지만 마라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약간 불문율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넣었어요. 아, 이건 인정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그리고 이거 후추가 진짜 맛있다고. 이거 방금 부른 거다. 아, 이거 먹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맛있지?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후추 진짜 미쳤어요 진짜 이거. 식감도 너무 좋고. 아, 식감 때문에 먹는 거 같은데 먹다 보면 고소한 맛이 나. 맞아. 스스로 오른데. 아, 맵다. 아, 왜 매운지 말해줄까? 뭐야? 왜 매운지 말해줄까? 왜요? 사실 하바네로 그게 겁나 매운 고추예요. 뭐라? 매콤게? 안 매운 거라며. 매운 맛은 하나도 없고 굉장히 향만 있는 맛있는 고추야. 이제 네 놀리려고 한 거지. 아이씨, 어쩐지 개맵더라 진짜. 그러니까 니를 혼쭐을 내주려고. 아, 바빠 죽겠는데 찾아와가지고 온 김에 마라로 한번 김장이랑 맛보고 가라. 아, 근데 진짜 한 대 맞는 느낌이다 지금. 일단 오늘 촬영한 거는 오랜만에 이제 우리 같이 마카오에서 살면서 같이 살진 않았지만 요리도 같이 하면서 그래 뭐 요리 같이 하진 않았지. 이 사람이 혼자 했지만 같이 이제 채널 운영하면서 채널 운영도 뭐 내가 했지만 그때 기억을 회상하면서 한국 분들이 요즘 많이 드시는 마라샹궈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교육 방송이 되고. 지금 유튜브 채널 하고 진짜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쿠킹. 아, 그만하라고. 좀 신고져. 약간 잡채 비주얼인데 이거? 잡채다. 좀 신고지지 않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그래도 그 정도 아닐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죠.